포인트부터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를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지금 하정우 씨가 아, 이 다섯 글자에 지금 약간의 저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여진구 씨가 먼저 하시겠어요? 진구 씨가 먼저 가겠습니다. 다섯 글자. 자, 용대가 간다. 용대가 먼저 간다. 다섯 글자. 관전 포인트. 자, 지금 머리가 막 문유광 씨님이 벌써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아니. 네. 다섯 글자 관전 포인트. 자, 이 꿀팁을 가지고. 자, 그러면 성동 우리 선배님이 또 계시잖아요. 우리에겐 성동일 씨가. 관전 포인트는 네. 먹먹한 영화입니다. 아, 이 영화의 모든 줄거리를 다 알려주십니다. 먹먹한 영화. 그러면 사실은 성동일 씨,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바로 일어나기 좀 힘들겠어요. 먹먹하다 그러면 잔여감이 났거든요. 저희가 자신 있는 게 이제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언론 시사, 그러니까 VIP 시사를 하는데 네. 우리가 처음에 모여서 감독님하고 딱 하나만 우리가 하면 영화 성공한다라고 얘기해서 그랬지만 영화 끝나고 스코어 이제 마지막 자막이 올라갈 때 아무리 소변이나 변이 마려워도 1분 정도는 좀 먹먹해서 마음의 울림이 있어서 금방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영화를 만드는 게 우리 목표였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영화 보시면 정말로 먹먹함을 느끼실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와, 성동일 씨가 웬만해서 어떤 것에서 자신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이번에 이 영화는 자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그만큼 책임감을 다한 영화 하이제킹입니다. 자, 그럼 혹시 우리 최수빈 씨는 다섯 글자 관전 포인트 준비되셨을까요? 엄청난 비행. 아, 야, 아니 이거 지금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엄청난 비행. 최수빈 씨, 어떤 엄청난 비행이 기다리고 있나요? 그냥 일단 영화가 시작하면 우리와 함께 탑승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해본 비행 중에서 이런 비행은 다시는 없을 비행이다. 네. 정말 승무원 역할에 지금 너무나 진일보하게 진입해 있는 우리 최수빈 씨의 엄청난 비행. 자, 그럼 문유경 씨. 저는 엄청난 비행을 받아서 네. 같이 탄 느낌. 아,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보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빨려들어서 하나의 승객인 것처럼 그런 느낌을 느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그렇게 되면서 이제 먹먹함을 마지막에 저희가 느껴보는 아, 거기까지 저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우 씨가 아까부터 굉장히 골똘히 이 다섯 글자를 골똘히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그렇게 뭐 골똘히 생각했다라기보다는 네. 그렇게 뭐 느낌 있는 단어가 안 떠오르네요. 아, 그래요? 네. 다섯 글자? 그럼 조금 더 고생하셔서 조금 더 준비해 주시고 여진구 씨, 다섯 글자. 예, 숨막히는 눈. 숨막히는? 눈. 눈? 네. 아,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그 용대로서 새로운 눈을 좀 보여주실 생각이잖아요, 지금. 저도 그렇고 지금 저기 포스터를 보시면 네? 저 눈들이 엄청 저는 처음에 제가 딱 포스터를 봤을 때 모든 배우들의 눈이 제일 먼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영화 제가 봤을 때도 이 점점 그게 흘러갈수록 더욱더 배우들의 그 감정들이 더욱더 짙게 배어나오는 그런 눈들이 많이 인상적이라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함께 탑승하셨던 승객분들의 눈 또한 너무 좋았어서 예, 기억에 많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 선택의 순간에 놓인 사람들의 눈은 사실 굉장히 절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숨막히는 눈을 볼 수 있다. 근데 오늘 여진구 씨, 오늘 하정우 씨 눈은 좀 어떤가요? 하정우 씨 눈은?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역시 매력적이시고요. 네, 매력적이고 편안한 눈. 아, 오늘은 또 쇼케이스에서 매력적이고 편안한 눈을 탑재하신 하정우 씨 이제 준비를. 네, 저희 영화의 네. 특징이 속도와 몰입. 속도와 몰입. 이거 그럼 정신없이 쫓아가게 되나요, 저희가? 아니, 정신은 있게끔 좀 가시겠어요. 굉장히 재미를 느끼시면서 네, 아까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체험할 수 있는 영화, 네, 직접 느낄 수 있는 영화 그래서 굉장히 몰입력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몰입력이 있는 만큼의 또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100분 내내 짜릿한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강의 서스펜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도감과 몰입감이 많은 분들에게 하이제킹의 어떤 여행을 같이 하는 듯한 이 여객기에 같이 탑승한 듯한 느낌 보여주실 거라고 또 우리 하정우 씨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이 관전 포인트 여러분 정말 센스 넘치는 답변인데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시면서 이번 6월 21일 날 영화 보시면서 직접 여러분들께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오늘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